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나홀로 신앙을 할 때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주의 종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TV 1절 보지 마세요. 주의 종이 없으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보면 괜찮겠지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만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사람한테 안 들키면 된 것 같지만 나홀로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내 생각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걸 명심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나홀로 신앙이에요. 사람한테 좋은 평가 안 들어도 사람한테 존경 안 받아도 사람한테 좋은 소리 안 들어도 전 세계 인구 70억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 한 분만 나 알아주면 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나홀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 없으니까 뭐 예배 드리고 나서 TV 좀 보면 어때? 남은 시간 심심해 죽겠구만. 남은 시간 너무 심심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한 시간 뭐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한 시간까지 예배 드렸겠어요? 하기는 내 설교 듣다 보면 한 시간은 되겠죠. 일자는 TV 보지 마세요. 언제부터? 토요일 밤 12시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사용해서는 안 될 11조와 똑같은 성물 개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시장이나 마트, 또 목욕탕 절대로 가지 마세요. 꼭 주일날 목욕탕 간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목욕탕 가지 말고 시장 가지 말고 뭐 사러 마트에 가지 마세요. 또한 누가 과일을 사오든지 주일날 누가 과일을 사다 주면서 먹으라든지 생선이나 고기나 떡 등을 사오게 돼도 절대로 여러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누가 사온 것이 있으면은 월요일날에 꼭 먹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일을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리 농촌에 살다 보니까 또 주일날 논으로 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날 논으로 밭으로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절대 육신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논으로 밭으로 절대 가지도 말고 또 사사로운 발걸음을 금하세요. 주일날 결혼식 가야 되겠다. 주일날 동창회 모인다는데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기로 했는데 어디 돌잔치 한다고 주일날 꼭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예 구원을 포기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 없어요. 인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주일날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라고 6일간이나 줬어요. 6일간이나. 단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만큼은 쓰라고 주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까지도 띄워먹겠다고 11조까지도 띄워먹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주일날 시간은요 성물 개념이에요. 성물 개념.
그것을 범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일날 이웃집 돌아다니지 마세요. 주일날 이웃집 돌아다니게 되면 반드시 죄 지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만났다 하면 남의 말이 아니면은 얘기가 안 돼. 꼭 남의 얘기 아니면은요. 할 말이 없어. 나무 말로 시작해갖고 나무 말로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서로 만남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걸 위해서 만나요? 그걸 위해 인간 만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집에 돌아다니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절대 이웃집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앞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내가 거기서 연장자든지 또 사명자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웃집에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를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봉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려. 각 가정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각 가정에서 식구끼리. 그것이 바로 나홀로 신앙이니까. 누가 인도해 준 사람이 있고 누가 예배 인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거 나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가정은 각 가정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내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홀로 신앙하고 있는 사람. 우리 송주교회 교회 밖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명심하도록 하세요. 여기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TV가 없으니까 보라기도 안 보지만은 교회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TV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TV 보지 말 것. 주일날 시장이나 마트 가지 말 것. 누가 주일날 사온 것이 있으면 월요일날 먹을 것. 논밭으로 나가지 말 것. 사사로운 발걸음을 금할 것. 주일날 결혼식, 동창회, 등산, 낚시, 돌잔치, 돌잔치. 뭐다 그런데 절대로 사사로운 발걸음 하지 말 것. 이웃집에 돌아다니지 말 것. 이것을 명심명심해서 지켜 행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 문제가 있어요. 예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각 가정에서 예배는 우리 송주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남편들이 예수를 잘 믿고 나와 한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아내보다도 남편 신앙 연조가 더 어린 사람도 있고 또 남편이 아내보다 신앙 연조가 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 가정에 그 가장이 그 가족을 이끌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이 인도를 하게 돼요. 남편이 없으면 이제 엄마가 자식들하고 같이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통 우리 가정에는 남편들이 다 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식구들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식구들은 그 예배 인도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그냥 함부로 해도 돼. 임으로 오니까 그렇게 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예배 인도하기 전에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지 또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어떤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읽을 것인지를 미리서 주보를 짜야 돼요. 예배 인도자들은 짜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나가야 돼요. 사전에 하세요. 어떤 찬송 부를까?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부를 찬송.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부를 찬송.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떤 기도를 또 같이 해 나갈까? 나라 민족 놓고 기도하고 안 나온 성도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거 순서들도 잘 짜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대로 그냥 아무 향방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딱 순서를 짜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아우 나는 이 찬송 부르고 싶은데 저 찬송 부르네. 아이고 나는 더 찬송 저 좋은 찬송 나 좀 많이 부르고 싶은데 한두 번 부르고 마네.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아이 난 또 이 말씀 읽고 싶은데 왜 또 저 말씀을 또 선택했대. 그래 가면서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원망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말이죠. 응? 예배는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찬송 자기가 좋아라고 부른 찬송 아니에요. 인간 좋아라고 부른 찬송 아니에요. 인간 들으라고 부른 찬송 아니에요. 인간 마음 시원케 해주려고 찬송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 원하는 성경을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찬송을 불러도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어떤 찬송을 인도자가 하든지 많이 부르든 적게 부르든 크게 부르든 적게 부르든 그저 찬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찬송을 인도하든지 중심 바쳐서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대로 못 살았으면 마음속으로 회개를 하면서 중심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성경을 어떤 성경을 선택하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또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다고 하든지 거기에 중심 바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냐 하면은 예배 인도자가 해나가는 대로 감사함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아우 나는 이 찬송이 좋은데 아, 자기 좋아라고 부르는 것이 예배 찬송이에요. 아우 나는 이 찬송 더 많이 부르고 싶은데 자기 마음 만족시켜주려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 말이죠. 기도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거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그 예배 인도하는데 말이죠. 자기 뜻이 안 맞다고, 자기 감정이 안 맞다고,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예, 무서운 죄범한 줄 알아야 돼, 무서운 죄. 나홀로 신앙 훈련이 뭔지 알아요? 가정에서 혼자만 예배 드린다고, 혼자만 기도한다고 해서 나홀로요,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찬송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고,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누구를 위해서 듣는 거냐 말이죠. 그 주객을 팍, 주객이 바뀌면 안 돼,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따르세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원하는 찬송 안 부른다고 시험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인데 하나님 들으라고 부르는 찬송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인 거지. 아 자기 기분 맞추려고 자기 감정에 좋아라고 자기 생각에 좀 만족하라고 부르는 거에 찬송이요 그게. 예배 시간에 찬송 자기 원하는 찬송 안 불렀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신 여러분이 쏙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린 후에는 그 헌금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나 혼자 뭐 예배 드리면서 나 혼자 헌금 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교회도 갈 필요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놓고 써도 되겠다. 그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아간이 되는 거예요. 아간 죄에 빠지는 거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헌금 관리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혼자 드릴지라도 십일조 떼어먹으면 안 되고 혼자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금 늘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드리고 바쳐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혼자 드린다고 인색하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도 쓰지도 못할 거 그냥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다면요 그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그걸 받으려고 헌금하라고 그러겠어요? 그 때문에요 정신 신앙생활 바짝 차리고 나홀로 신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날 해야 되는 것은 주일날 잠자는 거. 여러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했어요.
그러면 푹 자두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푹 청자는 일하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밥에 먹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빨래 정도 빨고 가정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거 주일날 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논으로 밭으로 가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그렇게 집안에서 뭐 빨래도 막 미리서 막 밀려놨다가 주일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될 수만 있으면 빨래 같은 것도 토요일날까지 싹 다 밀리지 말고 그날그날 빨래도 해치워버려야 되고, 주일날 빨래해도 된다는 거는 또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나오는 빨래는 그때에 빨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모아놨다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교의 주의 종들은 나홀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들을 잘 방문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또 기도도 해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의 종들은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설교 듣는 문제가 있는데요. 설교를 내 방송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읽기도 하고, 또 핸드폰이 있으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있어도 유튜브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핸드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찾다 보면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 영상만 딱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르륵 떠요. 그러면 제목만 봐도 궁금해가지고 미혹과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줄겨찾기 해놓게 되면은 그것만 들어가니까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는지 어쩐지 난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다가 보면은 시험도 들고 유혹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튜브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녹음기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기를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mp3를 지금 통해 가지고 듣고 있어요. mp3에 거기 해보니까 내 설교 200몇 개가 한꺼번에 싹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노인들은 mp3도 다룰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해가지고 해서 가정 몇 가정인가 봐가지고 가정가정마다 녹음기를 구입해가지고 그 녹음기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하면은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조종하기도 쉽고 인터넷상에 유혹도 받지도 않고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녹음기를 싸게 구입하는데 한 대에 얼마씩 구입할 수 있는가 알아봐가지고 녹음 테이프도 좀 싸게 좀 단체로 좀 구입을 해가지고 해서 가정수대로 녹음기도 구매하고 또 테이프도 구입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가격을 좀 알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알아봐가지고 내 설교를 테이프를 통해서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기를 구할 때까지는 일단은 성경을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 한 시간 동안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세요. 녹음기가 얼마인지 테이프가 얼마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가지고 또 통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기를 통해서 듣든지 지금 현재 mp3를 통해서 듣든지 또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졸려. 졸려가지고 중심받쳐 듣지도 않고 아까운 시간 메꾸기만 해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 부분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너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어도 중심받쳐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배 시간 전에 필기 도구를 다 준비하세요. 예배 시간 전에. 필기 도구를 준비해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부모들이 필기 도구를 해가지고 잘 적어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전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서 세 가지를 놓고 설교를 드려야 돼요. 세 가지로 내가 항상 광야의 소리 카페에서도 내가 늘 했던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아, 이 설교 중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적으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처음부터까지 들으세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설교 내용 중에서만 하세요. 설교 내용 중에서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할게요. 첫째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셋째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가지고 나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설교 듣고 나서 회개해야 되겠죠. 나 이거 못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될 것은 적어놓고 회개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달았으면 설교 끝 마치고 바로 회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제출하세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런 죄였습니다.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을 감사 못했습니다. 아니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써가지고 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각 가정가정마다. 그래야 그 설교를 얼마나 중심 맞춰서 들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들으면서 졸다가 다른 생각하고 듣다가 그래가면서 시간만 때울려 버리면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똑바로 정신 차려 듣지 않으면 이 사탄이가 와서 싹 뺏어가 버려요. 돌짝밭, 가시밭길, 그 다음에 옥토밭,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 그냥 무관심하게 들어버리고 다른 생각 갖고 들어버린 건 뭐냐,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 행위거든요. 그게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걸 몰라. 졸아가면서 무관심, 무책임하면서 무관심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기 작전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 끝나면 설교 끝났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성금하고 마치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꼭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적어서 나한테 제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상품권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11조를 어떻게 띄면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상품권으로 나왔는데 상품권에서도 11조를 떼야 되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요, 상품권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건 자기에게 생긴 수익금이기 때문에 11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상품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단에 드리세요. 상품권이 10만 원이 나왔으면 만 원짜리 하나 갖고 와서 드리고, 상품권이 50만 원치가 나왔으면 5장 갖고 와서 드리고, 그렇게 상품권으로 드리면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멀어서 교회다가 못 내겠다, 너무 멀어서 교회다 못 내겠다 그럴 때에는 자기 있는 돈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에서 상품권에 대한 11조를 그냥 내세요. 그래도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상품권 자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11조를 나한테 바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안 받아주지 않아. 상품권 은행에서 안 받아줄 거예요 아마. 나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상품권에 대한 11조로 송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송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이 나와도 자기에게 생기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11조와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신방 나홀로 신앙 한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기준에 다 미달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런 식으로 드려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가정마에서 나홀로 신앙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쭤볼 거예요. 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
정말 구원 얻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쭤볼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가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할 거예요. 여러분 명심명심해서 사람에게만 안 보이면 돼. 안 들키면 돼. 사람한테만 안 속, 자, 사람만 속이면 돼.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싹 버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중심 바쳐서 예배하고, 중심 바쳐서 기도하고, 중심 바쳐서 회개하고, 중심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구원 얻기 힘들어요. 여러분 구원 포기해버려야 돼, 아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 홀로 신앙하는데 신앙이 너무 엉망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사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드리니까, 혼자서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같지도 않으니까, 그래 가면서 하나님 무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가지 무책임하게 예배를 드려버리고 주일을 지킨다면 그게 나 홀로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결심이, 결단력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살고 구원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알고, 먹고 있고 마시는 그런 것은 나머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중심 바짝 바쳐서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 홀로 신앙에 성공해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남주천 장수여수, 남신도 여신도 청년의 중고등부 유초등부 주의종들, 그리고 나신방 식구 직진기도는 사람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신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말씀부장, 기도무장, 회개무장, 정신무장, 신앙무장 잘해서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